네, 오늘 뭐 시장 이렇다 할 만한 힘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형주가 그래도 중소형주와 비교를 해보면 선망, 중소형주의 약세는 지속됩니다. 오늘 시장을 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광유정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네.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뭐 실망감 속에 일제히 또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좀 잡아주고 있고,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의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어제 4% 이상 하락하다가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버텨주는 거는 표현을 네. 버텨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컨콜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덜 빠졌죠. 하이닉스가 네.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경쟁자 사이잖아요. 두 기업 모두 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오히려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증시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DRAM 관련해서 업황이 좋을 때는 같이 올랐었거든요. 예, 예. 근데 HBM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두 기업이 엇갈리는 이제 움직임이 계속 증시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전일 컨퍼런스 콜의 영향 때문인지 오늘 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단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일부 나와주는 모습이 전거래부터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에서 많게는 한 4% 정도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상위주 중에서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 삼천당제약과 반도체 장비주인 HPSP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엇갈리는 움직임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이 좀 나타나주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1%대 정도 약세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종목들도 같이 함께 보면요. 상한가 간 종목들도 사실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되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승 종목단에서 봤을 때도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고비 쪽 관련 이슈가 엮이면서 지금 등락률이 22%대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다른 또 미고비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개별적인 이슈단에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화장품 쪽에서는 오늘 이제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화장품 수출액이 늘면서 수출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장 초반 이후에는 바로 또 주가가 윗꼬리를 달면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대규모 쇼핑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화장품 섹터 쪽으로도 순환매가 붙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사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제 주도주가 지금 또렷하지 못하고 또 테마단으로 지금 가는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는 잘 보이지 못했었거든요. 전형적인 좀 금요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미증시 영향을 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갈 때, 미국 증시가 잘 나갈 때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도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아침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비실비실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미 대선이 일단은 끝나면 불확실성, 일단 1차적인 불확실성은 좀 거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지금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 장세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나가시면서 일단은 미 대선 이후에 좀 더 또렷해지는 증시의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이들 궁금해하신 대선이나 또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안과 확구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손이 안 가는 거죠. 거래 대금은 자꾸 축소되고 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주 후반에 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주를 쫙 정리해 드리고 다음 주에 전망, 그 전략까지 좀 말씀드리는데 엔터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그렇고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그 로제 아파트 네. 이야기인데 열기는 좀 식지 않아는 보여요. 예. 아, 그렇습니다. 차트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주가 흐름을 좀 같이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지금 YG 플러스가 변동성이 지금 좀 꽤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YG 플러스가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일단 로제가 그룹으로서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솔로 활동에 있어서는 더 블랙 레이블과 지금 전속 계약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블랙 레이블의 유통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음반 이제 유통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들어서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래 전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음봉으로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고 네. 지금 추가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장세에서는 또다시 단기 움직임이 좀 잡혀나가려는 움직임도 보여요. 근데 또 그도 그럴 게 지금 계속해서 이 로제 아파트 음악 자체가 글로벌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지금 떠올릴 정도로 계속해서 오히려 입소문, 바이럴까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주가가 지금 쉽사리 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에 수급 자체가 강하게 붙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단발적인 이슈와 모멘텀에 지금 좀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서 관련 움직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진 않았지만 단기 이제 급등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종목을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로제가 보그라는 그 글로벌 잡지사 유튜브 통해서 예. 소맥을 많은 그런 이제 영상을 또 찍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또 K푸드가 열풍이었잖아요. 이 K푸드 또 내에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또 K주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류 관련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을 같이 보면은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하이트 진로를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소주 브랜드 차미스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한 진로라는 또 브랜드로도 같이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로제의 동영상 속에서 노출이 됐었던 소주가 바로 이 차미스 오리지널 그 레드 뚜껑이라고 표현하는 그 빨간 뚜껑 소주를 영상을 이제 노출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PPL이 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소주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하에 화이트 진로가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만 K푸드 열풍 때문에 기존에는 소주 판매고가 일본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일본에서 판매했었던 양만큼 지금 많이 수출 그 동향 자체가 올라와주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과일 소주를 선호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제 소맥 영상 열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플레인 소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까지도 같이 함께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화이트 진로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공장도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진로의 그 해외 그 수출 모멘텀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단기 급등락이 좀 심한 YG 플러스와 같은 그런 테마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진로의 지금 주가 움직임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참 대단한 게 이제 어떤 섹터에도 K를 당당하게 붙이잖아요. 근데 화이트 진로 그룹에서 또 K 뷰티 사업에 나선다. 예, 뭐 계열사 서영
ENT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룹을 이제 확장시키는 포트를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딱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은 개별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이제 집착을 부리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집착은 항상 리스크가 네.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내내 경영권 분쟁 이슈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보니까 한미사이언스가 2거래 연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특히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가 급락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이 한바탕 강세 움직임으로 올라갔었는데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유증 소식까지 들리면서 급락이 나왔었고 반면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사이언스가 주가가 상단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봐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이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 한미 그룹 쪽에서 소액 주주들과 같이 함께 만났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임시 주총에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소액 주주들이 지금 이제 어느 편에 섰냐? 지금 바로 한미 약품 쪽, 그러니까 모녀 측에 쓰게 되면서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형제 측이거든요. 형제 측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가가 지금 대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한미 그룹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이 상속세 해결에 대한 키를 결국에는 그 소액 주주들 중에서 또 대표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도 한미 그룹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 정밀 회장이 이 상속세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해줄 만한 키맨이다라는 것을 소액주주도 전거래일 그런 이제 소액주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한미약품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경영권 분쟁이 사실 쉽게 끝나는 이벤트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 다음 달 또 임시 주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와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여기서 다시금 주가가 추가적인 동력을 받으려면 형제 측에서 조금 더 단단한 그런 주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되돌림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 소액 주주들의 선택은 한미약품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올해 계속 신고가 가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런 이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버행에 대한 그 부담이 있는 상속세 해결이 가장 먼저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약품 주주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만 해도 형제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지금 돌아가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한미사이언스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 뭐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비중이라도 좀 축소하면서 추가 추이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티웨이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3월달 내년 정기 주주총회 쪽에서 이 경영권 관련해서 대명소노 시즌에 그런 이제 의견이 조금 더 확고화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시간적인 여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좀 더 티웨이 항공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혹시라도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티웨이 항공 쪽으로 좀 그 흐름을 옮겨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월이었습니다. 이때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형제 측과 그리고 신동국 회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영권을 장악했는데 이후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서 현재 소액 주주 연대가 마음을 돌렸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3월까지 이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주주 총회에서 논쟁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요런 흐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지금 트럼프 해리스 후보자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후보자가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찾기에 분주한 네.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는 조금 더 가봐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겠지만 단기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트레이딩을 끝내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저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엄청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어차피 결과가 나올 텐데 보통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은 바로 직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 관련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드론 관련 종목, 드론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리슈어링,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까지 수자매가 한번 쫙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신 건설 로봇 잠깐 주가 움직임 보면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급등세가 한 번 더 이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전진건설 로봇을 이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관련주, 리쇼어링 관련주로 이데일리 TV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도 도와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면 또 좋은 수익까지 거둘 수 있을 만한 구간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다시피 지금 상장 당시에 캔들 머리 구간대, 그러니까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주가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전진건설 로봇을 지금 매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비중축소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만한 테마는 없을까요? 하신다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SY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쪽에서 부시면 한쪽에서 계속해서 복구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Y와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은 그 테마 움직임이 대선 이후에도 움직임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전진 건설 로봇처럼 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SY 스틸텍의 모회사가 SY고요. SY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무 협약들도 맺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중에서 아직 좀 덜 올라가는 종목 한다면 SY 쪽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주였고 자 그렇다면 이제 공략주는 네, 뭐라고 보시나요?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장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저는, 쪽이죠? 네. 테크윙 가지고 왔고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멘텀이 지금 현재 HBM이 또 시장에서 화두잖아요. HBM 2단계 웨이퍼 테스트에서 전수조사를 위한 장비인 큐브 프로버를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4분기 내에 납품을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정이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런 본격적인 신제품, 이런 신제품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장비니까. 그런 이제 장비가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다가 현재 지금 주가도 다시금 반등으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테크윙은 간헐적으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주가가 보시다시피 추세를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3만 9천 원 구간대 잡아가시고 단기 목표관 같은 경우는 앞전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4만 9천 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테크윙은 10월 중순 이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네요. 네, 테크윙 공략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곽유정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이번 주 증시 다음 주 전략까지 꾸며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